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 이소장이 나와 있는 곳은 전원이 확실한 밭 전자 맞죠. 밭 사이에 있는 조천의 도화선 빌리지 단지 안에 나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이게 한 95세대, 그리고 앞쪽에 2002년도에 한 120세대 정도. 저 지금 주암 앞에가 바로 일주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만세동산 시내버스가 이제 멈추는 곳이고, 함덕해수욕장도 바로 저 앞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한 3분 정도. 119도 지금 저 앞에 살짝 지금 깃발이 보이는데, 어쨌건 위치는 굉장히 좋고, 단지 중에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조천 요 안에서는. 그리고 조천 운동장이 지금 저쪽에 바로 있기 때문에 공원 산책하고 운동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습니다. 밤에도 불을 환히 켜주기 때문에 무섭지 않게 식사하시고 주변을 가볍게 돌아다니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관리사무소가 바로 요 입구 쪽에 있어서 관리비도 한 5만원 내외로 되게 저렴합니다. 근데 오늘 매물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끝선에서 2호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45도 틀었을 때는 아까 그런 이제 전원 느낌이 조금 나겠죠. 베란다에서. 24평형이고 이제 전용은 18평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인데 제주도에서 가성비 좋은 관리가 편한 그런 빌라 중에 하나고, 제주 공항에서도 버스 타고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공항에서 한 4, 50분 걸릴 거예요. 버스로는. 자가용으로 한 30분 정도 보시면 되고, 아무튼 느낌이 편안한 그런 물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네, 자, 이제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은 이제 우측에 욕실이 있고요. 스탠다드한 일반적인 그냥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기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서 봤는데, 야, 금방 그 인형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인형이 아닌 것 같아요. 눈이 살짝 돌아갑니다. 자, 좌측에는 방이 있고요. 현재 이제 전세 세입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실 예정이라서, 예, 집을 매매로 하거나 정 이제 매매가 안 될 경우에 전세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예, 이쪽으로 이제 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지금 방은 남향이죠, 이게. 그리고 앞쪽에 약간 이제 공간이 있어서, 예, 뭐 웬만한 거 이제 수납하실 때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조가 되게 잘 빠져서 실제 전용 면적은 한 18평 정도 되거든요. 24평형인데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그 고양이 구도가 바뀌었죠. 자, 주방이고. 그냥 그런대로 사시기에는 뭐 나쁘진 않아요. 예, 엄청 깔끔하신 분이 아니면 리모델링 안 하셔도 그냥 사시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베란다가 이제 앞에 뒤로 다 있어서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가스보일러 돼 있고 약간, 예, 여유 공간으로 편하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안방 공간. 예. 정말 남향으로 빛이 환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안방은 북향이라서 뭐 한데 여기는 굉장히 빛이 밝게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방 공간에도, 예, 작지만 이렇게, 예, 욕실과, 예, 공간이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드레스룸으로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네 가족까지도 살긴 하더라고요. 지금 북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예, 좀 쪽에 공간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네. 안녕. 미안해. 자, 전체적으로 거실 모습이고, 그러니까 거실 기준은 남향이고 안방이랑 작은 방, 예, 남향입니다. 예. 북향 쪽으로만 이제 주방이 돼 있고 추가적인 이제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휴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꽃입니다, 꽃. 오늘 여기 도화선 빌리지 정리를 해드리면, 조천읍에서는 약간 자연 녹지, 그리고 일주도로 살짝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좀 녹지 공간이 많다. 그리고 제주도의 세컨하우스로 아니면 거주용으로 하시기에도
1억 4천에 이 정도의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건축 연식은 뭐 2002년, 2003년식이니까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고 있는 곳이라서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방 3개 욕실 2개고 웬만한 뭐 거주용으로든 세컨하우스로든 크게 문제가 없고 주변에 이렇게 녹지 공간이 좀 많이 있어서 당분간 향후 몇 년간은 집이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뭐 참고하셔가지고 일주도로까지 접근성도 굉장히 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예. 늘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새 이 소장의 고민이 물건은 솔직히 좀 들어오는데 올릴만한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또 턱없이 또 제시를 하면 또 저희에 대한 좀 예, 그런 신용도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안 올리는 것도 사실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늘 좀 현실적인 물건을 올려드리도록 노력하는 이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와서 힐링 좀 하시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행복하게 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